오늘은, 야, 되게, 오늘 비가 오네. 왜 또 크야? 비가 크야? 고추 모종은 5월 5일이 지나서 심는 거야.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고추가 5월 5일이 뭐예요? 그, 이제 육양이 시생하는 달이잖아요. 사화월. 그지? 5월 5일 다나오. 그러니까 고추는 특성이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5월 5일 전에 심으면 냉해를 입는데. 그래서 5월 5일 이후에 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모종 집에 가면은 뭐 4월 달에도 막 고추 모종 나와. 나오는데 이제 진짜 그 농사꾼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오면 그냥 심는가 보다 해가지고 심었다가 이제 냉해 입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고추 모종 심고 가지, 뭐 오이, 참외, 수박 그걸 싹 심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최근에 심었는데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이제 잘 자라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날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비 안 오면 맨날 물 줘야 돼. 아침 새벽 일어나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비 와버리면 이제 당분간 물 줄 일이 없지. 계속 줬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비를 사랑합니다. 정화라서 그런지. 정화라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화식 정화할 거야. 정화. 이 정화가 이러면 이게 비를 사랑하는 거야. 정인맛. 예. 임수 없으면 정화는 열로 사용하는 열로.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정화가 임수가 있잖아. 그럼 빛으로 사용해요. 열로 사용. 정화는 막 뭐 쇠하면 막 녹이고 막 예? 건조시키고 막 그런 건데 임수가 딱 있으면 태양이 없잖아. 태양이 없어졌잖아. 그럼 그때 이제 태양 대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골 때려요. 요게 있는데, 요게 있어야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해. 이 감목이 있어야. 요게 없잖아. 그러면 음란 지압이 돼버려. 오케이? 나는 이거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화. 저번 시간에 병화를 했잖아요. 병화. 그러니까 병화가 이제 타임. 아우 야. 타임 맞나? 시간. 시간.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마치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자식 낳아서 그러면 이제 자식의 태양이 되는 거잖아. 부모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병화가 새싹이 돋아나면 병화가 자라려면 자식이 자라려면 불 켜줘야 되잖아. 낯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아,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야. 부모는 자식 낳았으면 그냥 기르는 거야, 기르는 거. 어떻게 기르는 거? 병화가 막, 뭐라 그러나, 그거. 뭐라 그래, 병화가? 부모가 극성이면 돼, 안 돼? 병화가 극성이면 안 되지? 안 되잖아, 병화 극성이면 큰일 나지, 사람들이.
백성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병호가 대통령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극성이면 돼, 안 돼? 그냥 딱 그러거나 말거나 비추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할 길을 가련다 해가지고.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비춰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정화 역할을 하기 시작해. 정화 역할을. 예? 자식, 그 부모가 자식한테 정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요? 막, 그러니까 공부, 만약에 공부다 하면 막, 잘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과외도 시키고, 레슨도 막 하고. 그게 정화라고, 여러분. 불이잖아요, 정화는. 불이죠. 근데 이 정화가 있으니까 이게, 욕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시작이 되는 거고, 조금만 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좀 더 낫게, 좀 더 잘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정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화는, 인공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네? 불을 발견하면서 부족 국가가 생기고 고기도 익혀 먹고,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문명의 시작도 되지만 좀 더 다른 말로 시작하면 인공의 시작이란 말이야. 인공. 인공. 그러면 정화가 인간의 이 머리로 이제 진화하게 되면 뭐야? 인공 지능이 되는 거죠?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지금 정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정화가 있어서 잘 살아보겠다. 좀 더 편리하게 살겠다. 예? 그 설익은 거를 익혀서 먹겠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일상에 정화가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막 생겨요. 막 좀,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염소를 잡아가지고 끌려가지고 염소탕 만들면 약이 되는 거잖아. 이 정화는 약이야. 보약도 되는 거고. 뭔가 약물 복용도 되는 거고, 지나치면.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존재죠? 응. 쇠에 불 달면 어떻게 해? 자동차 되는 거잖아. 태양 없을 때 불 시키면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정화라. 아까 아침에 포도, 요즘 포도 해가지고 포도 따면서 뭐 와인 만든 포도주도 정화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숙성시킨 거잖아. 숙성이 뭐냐면 열 들어간 거예요, 열 들어. 열처리. 왜 청국장 있잖아요. 매주 해가지고 아랫목에 탁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 곰팡이 피지? 그 숙성이잖아. 그죠? 그 정화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정화가 뭔가 들어갔다 하면 인공이 돼버려. 정화는 그런 역할을. 그럼 정화 일간들은 그런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달라, 다른 인간하고. 뭔가 좀, 뭐, 그 C가 들어갔어, C. C가 뭐냐면, 음식을 만든다 하면 솜씨가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쁘장하게 꾸민 다음에 맵씨가 되겠죠? 씨 중에 뭔 씨 있어요? 응? 섹시도 있잖아. 그러니까, 암튼 정화는 그런 존재야. 뭔가 이상하게, 있어. 그러니까, 산에 살잖아요, 정화가. 그럼 어떻게 살겠어? 자연처럼 살겠어?
나는 자연이다 하면 그 왜 그 막 자연 막 꾸며놓고 아주 막 그럴싸하게 하고 막 꽃도 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루도 놀 일이 없는 게 정화요. 그게 솜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냅씨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뭔가 거기에 인공이 들어가 버린 거야, 자연에.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뭐라고? 인공의 시작이다. 문명의 시작이다. 인간의 더 편리한 욕망을 채워주는 글자다. 그게 정화입니다. 뭐든 들어가. 씨 하나 있으면 그 정화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전 연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약 쪽으로 오면 그 뭐 의료약 개발 뭐 이런 거. 화장품 쪽으로 들어가면 막 막 그 그 응. 이런 거야. 막 미용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기운인 거야. 이 정화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면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반면에 이면이 있잖아. 맨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똥 묻잖아. 정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를 타더라도 이제 소형 타다가 중형 타면 이제 더 이상 소형 타기 쉽지 않잖아. 버릇 되는 거지, 버릇. 그게 정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도 그런 거야. 정화가 뭐겠어요? 조미료 같은 거잖아. 조미료 들어가면 맛있잖아, 자연보다. 아니 물론 이제 자연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근데 뭔가 맛있고 하면 그냥 식당에서 조미료 타는 게 그 정화인 거야.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정화가. 여기 정화 일관. 정화들이. 그러니까 기본 가치관이 정화는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이 좀 뭔가 조금 이렇게 개선되고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좋아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쓰기 편리한 거 있으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거단 말이야. 이것을 잘 쓰면 편리하게 살게 되는 거고, 근데 좀 과하게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 본연으로 치면은 과학 문명이 발전이 우리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에 따른 뭐 공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정화의 부작용이란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화 일관들 보면 처음에는 만약에 여자가 정화다 하면 뭐 만약에 성적으로 가게 되면 그 정화들이 그냥 일반 일관들보다는 낫겠죠. 뭔가 중독이 되잖아. 조미료 음식에 조미료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조미료는 이제 계속 맛있어야 돼. 계속 진화해야 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화들이 그런 쪽에 이제 소질은 있는데 계속 한번 넣으면 이제 질리면 안 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 인간의 욕망이다, 이런 거지, 여러분. 문명의 욕망인 거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화다. 다만, 이제 그 정화가, 정화 일관도 그렇지만, 사주에, 다른데 정화가 있으면, 그게 궁성으로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뇌도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화가, 어떤 그 기능성을 가지는지 이게 편리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정화가 뭐 금을 받느냐 뭐 목을 받느냐 술을 받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 용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용도가 달라져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 조금 뭔가 조금 더 뭐 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자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이 병화가 임수를 보고 그 임수에서 계수를 보고 이
정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병화에서 정화가 나오고 임수에서 계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신호애락 같은 거. 요 계수 정화가 인간의 기분을 좌우한다고. 사랑, 정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화에 해당되는 거. 계수는 뭐야? 삘이거든, 삘, 촉, 눈물, 이런 거잖아. 그니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 감정 기복이. 얘네들은 아주 냉정해요. 그니까 이거는 신과 같은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본능 같은 거지. 여러분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야. 그런 맥락으로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거 어떤 거야? 정화 때문에 그런 거야.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죠? 정화 때문에 그런 거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죠?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하고 싶죠? 개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런 게 이제 정화다. 요거를 또 이제,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심장, 가슴.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슴 컨트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정화가 흥분하면 뭐 어떻게 돼? 맥박처럼 팔딱이는 노래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심장이야, 심장. 팔딱 뛰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응? 심장에서 뭐가 나가요? 피가 들어왔다가 나가잖아. 그 피가 뭐냐 하면 개수입니다. 오케이? 이 개수가 피도 되고 눈물도 돼. 개수에 말려들면 피눈물 흘리는 거야. 심장. 이게 심장이 안 뜨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력의 개념인 거야. 사람이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같은 거지. 그게 정화다. 우리 지구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이 태양이 있으면. 내리쬐죠? 비추니까 이게 이 그 빛들이 모여서 열이 된단 말이에요. 열이. 열이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가 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열이 모여져가지고, 흡수돼가지고, 저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구로 보면 태양이 이게 충전기야. 태양을 받아서 이 겉표면이 충전기라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쌓이겠죠? 응. 그 오랜 시간 쌓이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이 정화가 딱. 그죠? 그 여러분 엑기스 좋아하잖아. 그 정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엑기스 잘못 먹으면 안 돼. 그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약 중독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이제 뭐가 고장 나니까 불안해 가지고 막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하면 어떻게 돼? 정화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거 먹으면 좋기는 하지만 당장은 그죠? 그런 개념이라 이 정화가 여자들 이뻐지려고 화장 맨날 하면 얼굴 상하듯이 그런 거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죠 정화가. 당장은 좋은 거야. 그 정화의 마인드가 어떤 거야? 돈 있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잖아, 당장은.
근데 그거 오래 못 간다. 그거에 중독되면 계속 좋은 거 쫓아간다. 이런 거지. 그게 정화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뭐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화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욕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임수를 쫓아가야 돼. 임수를. 임수 감목을 쫓아가야 돼. 그게 수행이야. 기도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지구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에? 이게 아주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되는 거, 원자. 원자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여기 핵이 있잖아.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소 원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과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것도 정화란 말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에너지야, 에너지. 이거네, 심장이. 우리 인간의 에너지원이 이거다. 이거. 그 더 전원은 뭐예요? 간이잖아, 간. 그죠? 그게 목이야. 그게 갑이란 말이야. 이게 생명력이잖아, 생명력. 정화. 정화에 의해서 울고, 죽고, 편리하게 살고, 그래서, 이걸 욕심에 욕심의 시작이다. 인공의 시작. 응? 아까 인공의 시작. 그럼 문명의 시작.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나쁜 것도 있다. 그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야.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욕망, 뭐, 열정, 정열, 뭐, 욕정, 뭐, 이런 거지. 이게 효과 이런 거야. 효과. 효능, 효험.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봐봐. 정화일관들이 박도사가 정화일관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 공부하면 뭔가 효과를 내려고 도사용 내면서 뭔가 완전히 막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야. 허다도 안 되면 약이라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상상, 지금 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거 상상을 해야 돼. 정화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이 이제 응용이 돼. 사주를 볼 때도. 그러니까 정화가 세상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여러분, 여기 있지. 이 핸드폰이 있지. 여러분 얼굴에도 정화가 들어간 거예요. 화장하면. 그러니까 원인들이잖아. 반지 같은 것도. 자, 반지는 뭐야? 정화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렇지. 경금을 정화가 재련해가지고 신금이 된 거거든. 네, 그런 거라든지. 그럼 열매를 재가공하는 건 어떤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열매가 있다 하면 이걸 뭐 말린다거나 정화로 건조시키는 역할도 해요. 습기를 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습기를 빼가지고 이제 말려서 오래 장기적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열량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발효시켜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거 정화가 안 들어간 게 없어. 하물며 이런 등, 저런 등도 정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콩을 요즘 만들어서 요즘 고기로 만들더만. 이런 것들이 다 요즘 과학적으로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정화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좀 소질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조작하고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거예요, 정화는? 직접 만드는 거죠. 해보는 거죠. 실습하는 거란 말이야. 정화는 촉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물이 있는데 요게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담궈봐야 아는 거야, 정화는. 그래야 느껴지는 거잖아. 여러 실험을 계속 하는 게 정화인 거야.
이론으로만 하는 거는 정화가 아니에요. 정화가 그 천간으로 이게 그 기능성을 아주 최고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임수가 있고 간목 있고 경금이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유통되는 거죠. 요거는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품을 만드는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이 상품 이건 그럼 재료라고 하자 이거니. 재료고 이거는 원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요게 있어야 이게 왜 이게 원료라는 단순어가 있잖아.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한 뗄감이다라고 생각하면 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료를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 원료가 늘 있는 거는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야. 원료가 없으면 한 번만 하는 거잖아. 근데 원료가 있으면 자주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본 상품이 더 뛰어나? 아니면 여러 번 만들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게 더 뛰어나? 그게 간목이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간목이 없이 상품 만든 거하고 간목이 있는 상태로 상품 만든 게 완전히 틀리겠죠. 질이. 상품 질이 틀리잖아. 그걸 또 다시 또 다른 편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거는 뭐냐면 자주 만든 거니까 이게 브랜드가 된 거야. 요건 브랜드가 없는 거야. 그 간목이 들어가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정화일관이 요거 있는데 요거 있으면 이게 브랜드 상품이 있는 거야. 그럼 십성으로 보면 간목이 정화, 저 인성이잖아요. 문서 등록해 놓은 거야. 상표 등록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고 이게 있다. 브랜드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팔로가 없어. 잘 만들면 뭐냐고. 이게 안 팔려요. 아니 안 팔리진 않지. 안 알려진 거야. 상품 자체는 좋은데 임수가 있어야 알려진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뭐야? 아니 이것도 잘 살아요. 아니 장사 안 오고 만약에 뭔가 만든 다음에 이거 그냥 이거 깔끔한 거야. 그냥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만든 것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까지 벌려고 하면 요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거지. 정화 경금만 있어도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아? 정화 경금은 기능인이잖아. 기술자가 잘 살잖아. 기술자가 뭐 사회적으로 사람 관계 뭐 이렇게 그거 자를 필요 있나? 없죠. 근데 간목이 있으면 그 사람 관계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임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십성으로 하게 되면 내가 요거 가지고 있고 요거 가지고 요것만 없잖아. 요것만. 그럼 어떻게 해? 요거 실제 상품은 없고 상품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저 경금이 운에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완전히 공장 가동하는 거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지 또.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매장이란 말이야, 이런 게. 그쵸?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무토, 기토는 어떻게 같이 간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거. 이거는 뭐라고? 인공적인 거.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요거 있는데 요거 있으면은 어떤 거야? 좀 매니아적인 거죠. 가공을 한 거죠. 가공해서 브랜드까지 있는 거지. 요거는 자연인 거잖아. 자연. 자연을 이렇게 그 재련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개념인 거지.